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2월 버전이고요. 12월 15일자 다나와 기준으로 가성비 제품을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유포님이 도움을 주셨고요. 요번에 보면은 별로 변경된 건 없는데 7900XT 그리고 7900XTX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참 기대를 품게 만드는 제품인데 막상 출시돼 보니 생각보다 낮은 성능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성비 비교표로 보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요 표의 계산 공식을 궁금해 하신 분들 조금 있길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뭐 K사전이나 크렌조이 값 얼마 나오냐? 7900XTX 대비 몇 퍼센트? 이런 비중값을 확인하고 그걸로 곱해가지고 값을 만들죠. 근데 딱한 개만 보고 만든 게 아니라 크렌조이 것도 했으면 그 다음에 K사전 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테스트할 때 차이도 한번 확인해봐요. 그러면 세 개를 합쳐서 평균값을 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런 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혼자서 10종 게임 해봤자 이게 당연히 그래픽카드 편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테스트했는 환경에 따라 약간의 편차도 있을 거예요. 그걸 최소한 좁히기 위해서 다른 매체 것도 가져와서 3분할 가격으로 가격이 참 성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니까 나름 신뢰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이엔드부터 보자면은 사실 이제는 3000 시리즈하고 6000 시리즈는 하이엔드에 넣기 좀 애매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4090, 4080, 7900XTX가 워낙 월등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뭐 거의 두배 차이 나는 제품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요소 요까지 딱 긁어서 하이엔드라고 치면은 이전 하이엔드까지 넣어서 6800XT가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딴 애들은 6000원대 가성비 정도인데 요것만 5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저도 AMD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나마 6700, 6800, 6900 시리즈는 6600이나 6650 시리즈보다는 확실하게 저 이상증상이 적기 때문에 작업용도 쓰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영찝집 하시면은 3080 가세요. 3080 10기가 사려고 하니까 막상 제품이 없던데요 하실 수 있는데 뭐 아직도 판매하는 곳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전 아니면은 저 아이코다 이런 데 찾아보니까 3080 10기가 파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사시면은 한 110만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가성비를 계산했을 때는 요게 그것도 등수 나쁘지 않아요. 4등이라서 살만해요. 아, 성준이 2등 3등이 있는데 왜 4등이 살만해요? 2등 3등이 7900XTX랑 7900XT인데 얘네가 그 평균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최소 프레임이 좀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그다 보니 아직까지는 드라이브 안정은 좀덜 됐습니다. 이게 충분히 안정화되고 그리고 7900XTX나 XT는 아직 가격 할인을 한 적이 없죠. 이게 할인까지 해주면은 그러면 그때 돼서는 한 사볼 만한 것 같아요. 당장은 막 출시됐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도 덜 됐고 드라이브 안정화도 덜 됐으니까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특히 평균 프레임보다 최소 프레임 출렁인 게 생각보다 이게 피곤하거든요. 성능이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추천 목록에서는 빼겠습니다. 가성비는 괜찮더라도요. 나머지 제품 보면은 뭐 3050Ti, 3090, 3080Ti, 6950 이런 애들은 가격적으로 정말 애매하죠. 이거 살 때면 이거 왜 사? 맞죠? 얘들 100만 원 중반이잖아요. 그냥 같은 돈에 4080 쓰거나 한 20, 30만 원더 주고 4080 쓰는 게 맞습니다. 4080은 지금 카드 청구 할인하면은 160만 원, 150만 원 후반에도 살수 있습니다. 그다 보니 얘네들하고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능은 훨씬 좋죠. 그래서 4080 아싸리 넘어가는 게 좋지 이 중간에 애매한 애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90은 플래그십 가장 최고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7000원이에요. 딱 7000원 초라서 이 6000원 후반대 애들하고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가성비 2등부터 이 8등까지 가성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볼수 있어요.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원래 플래그십은 가성비 막 이랬거든요. 3090Ti처럼 만 몇천원대 3090처럼 만원대 이랬는데 아 7000대 가성비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4090은 그래서 4K 쓴다면 4090 강추하고
4K 중업이나 아니면 QHD 144 쓰신다면 4080 강력 추천. 나는 FHD나 그냥 QHD 정도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면 3080 10기가나 6800XT 이렇게 네 제품을 좁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엔드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부터 2070 슈퍼까지라고 제가 그어놨는데요. 2070, 2080, 2080 슈퍼는 이미 단종이라서 못 사죠. 그리고 6600XT나 6650XT는 블랙 스크린 이슈가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기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더라도요. 그리고 얘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 가성비 제일 좋은 건 뭐다? 6700XT이기 때문에요. 6700XT가 3300원대 가성비입니다. 실제로 요 밑에 6600CG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성능 차이가 제법 벌어지거든요. 한 등급 이상의 차이 나는 거예요. 135대 151, 127대 151이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AMD 쓸 거면은 그뭐 오류도 더 많다고 하면 6600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6700XT 사시면 됩니다. 이거 사시거나, 아, 솔직히 그래도 저는 AMD 건 좀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난 편안하게 쓰고 싶다. 혹은 나는 작업과 게임을 겸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3060Ti 가는 게 좋습니다. 뭐 렌더러 쓰든 인코더러 쓰든 3060Ti가 아무래도 호환성이 더 좋고 6700XT보다도 성능이 잘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더줄 만한 값어치 3060Ti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6700XT 그리고 편하게 쓰고 싶다 아니면 다용도 쓰고 싶으면 3060Ti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나은 게임의 성능을 원한다면 6800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준님 3070 이런 거는 쓸만한 값어치가 없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6800도 마찬가지죠. 6800이 뭐 다용도로 쓰기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나 AMD의 편견이 있다 싶으면 3070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070을 양심상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이 가성비 등수가 좀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찍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6700XT 쓰거나 3060Ti 쓰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싸리 뭐 6800, 6800XT, 3080이 정도까지 올라가시든지요. 자, 그렇게 퍼포먼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메인스트림이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인데 이번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했냐면 6600은 같은 이유로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하기 좀 어렵고 뭐 5700이야 단종이고 5600도 사실상 물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60도 거의 단종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3060 8기가라고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가격은 뭐2060 슈퍼급인데 2060 슈퍼보다도 한참 쳐져요. 3060 12기가랑 비교하면 진짜 한 단계 이상 차이나 좀 처지고 그래서 이거는 살 만한 값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거 쭉다 빼야 돼요. 다 빼고 남은 거는 결국 여기서 여기인데 그렇다고 비싼 인텔 거 쓰기도 애매하고 2000 시리즈 단종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개 아니면 살게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2060 슈퍼가 제일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보면 3060 12기가보다 약간 더 가성비가 좋은데 막큰 차이 나지 않고요. 3060 쓰든 2060 슈퍼 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6700XT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작업 같은 건 전혀 안 하거나 순수 게임 용도 쓴다 그랬더니 6700XT라는 게 약간 더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가성비적인 면으로 봐서는요. 뭐 하지만 뭐 다용도로 쓰거나 편하게 쓰겠다면 당연히 3060 12기가나 2060 슈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퍼포먼스는 요두 개, 아, 퍼포먼스 아니 참. 메인스트림은 요두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랑 메인스트림 하위 제품이 있는데, 3050 정도가 메인스트림 하위고, 요16 시리즈는 엔트리급이 되겠죠. 요 놈들은 지금 살 만한 값어치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답도 없는 성능에 6500XT 빼고, 실제로 그냥 쓸만한 놈부터 본다면 1660 슈퍼부터 봐야 될 텐데 얘 30만원이거든요? 이거 30만원 주고 살 이유가 있나요? 자 얘네들 77일, 82일, 84%죠. 여기 위에 가면 110%짜리도 40만원 팔고 위에는 150%짜리를 45만원 파는데 이건 얼마 차이나요? 10만원, 15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10만원, 15만원 더 주면 성능을 두 배를 업시켜준다고요. 6700XT로 그냥 말 그대로 프레임이 두배 뻥튀기 된다니까요. 전혀 이 가성비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살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글카를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든 AMD든 20만원짜리, 그리고 30만원짜리 요 사이 정도는 메리트가 없게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니네 아예 게임하려고 글카 달려면 적어도 40만원 전부터 시작해라. 라는 강압적인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애들은 너무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 밑에 있는 더 성능이 낮은 이 로우엔드 라인은 얘네들 20만 주고 이거 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가성비적으로 보니까, 아니, 이거 진짜 노답 가성비. 저 위에도 300, 아니, 3100원짜리, 3300원짜리 가성비가 있는데, 이거 뭐, 이거, 4000원, 5000원, 6000원대 가성비라고? 자, 이런 놈들 쓸 바에는 그냥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 5600G 사서, 램오버 살짝 하면은, 뭐1630 수준의 그래픽 성능 나옵니다. 이런 거 뭐, 돈 주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용도로 포트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쓴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용도로는요. 특히. 그러다 보니, 아, 로우 엔드부터 엔트리 라인업은 싹다 비추천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를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어차피 이 정도 급은 돼야 불편함 없이 즐깁니다. 요새 워낙 게임 사양들이 올라갔고, 여러분이 FHD 상대에 슬슬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옵션 타협한다 한들, 요 밑에 애들은 비디오 메모리도 적고, 비디오 메모리 많아도 그냥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성비도 별로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제가 하는 설명이 어느 정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움된다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옆에 제가 어떤 제품 쓰는 게 좋겠다라고 또한번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살짝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다음번에도 또 와주세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